다음 소식입니다. 북인도 선교 전략으로 주목을 받는 R727이 7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인도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식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R727 사역훈련이 다음 주부터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R727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R727은 북인도 고구마 전략인데요. 네. 북인도 내 7개 지역에 교회 개척 훈련센터를 세우고 각각의 훈련센터를 중심으로 또 다른 7개 지역을 개척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네네. 이 사역은 2007년부터 북인도 지역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 훈련 과정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고요. 현재까지 7개 훈련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것은 해외 선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서 델리에서 하게 됩니다. 인도교회가 많은 선교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이지요. 네네. 인도 선교 전략 중에 하나인 R727 사역, 큰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R727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현지 사역자들이 주도하는 현지 교회의 주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훈련센터가 재정도 자립적으로 운영하고요. 네. 이것은 저비용 고효율적인 사역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선교사들과 현지교회 후원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현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가 어떻게 협력하나 하는 부정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이런 장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인 선교 전략으로 보이는데 타 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비슷한 여건을 가진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특별히 요즘처럼 비자 문제가 힘들고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하는 지역에서는 현지 사역자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현지 교회가 자립적으로 교회 개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죠. 네네. 이때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 후원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좋은 선교 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R727 선교사 훈련 사역이 장래의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R727 사역을 통해서 인도 고구마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성장하는 곳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선교의 모습일 텐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선교 훈련 사역도 잘 진행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